9월 30일 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치과 개원과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치과 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 대체, 보상 휴가, 휴일 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지난 동분기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난 4년간의 지출금을 살펴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리뷰의 매력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치과 리뷰와 관련 환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평가가 담긴 리뷰가 보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는 환자에겐 불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의료진의 노력으로 극복한 경험담은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ICOI Japan 2024 심포지엄에 12명의 대표단을 보내 한일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둘째 날인 9월 8일 오전에는 아시아 섹션이 마련돼 한국과 필리핀의 초청 강의가 진행됐으며 ICOI 코리아에서는 대외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 보임치과 임형구 원장이 대표 연자로 나섰습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오는 10월 20일 오스템 임플란트 대강당에서 2024년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마이웨이를 가다를 대주제로 삼은 만큼 치과의사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치과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치매 동행카페 1호점 및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9월 20일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시설은 재단법인 스마일, 취업, 대한노인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범치과계 지원으로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김재구 회장과 성재현 자문위원이 지난 9월 초 캄보디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방문했습니다. 2010년 11월 대학과 MOU를 체결한 이후 치과 교정 분야의 교육을 지원해온 코리는 이번 방문에서 MOU를 연장하고 2기 교정과 대학원 과정 중 두 번째로 실시한 수업을 맡아 강연했습니다. 최현희 경북치대 학장이 FDI 총회에서 FDI 공중보건위원회 신임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최현희 학장의 당선에는 질병관리청 구강 분야 전문 자문위원은 물론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문위원,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부회장 등 꾸준히 일궈온 업적이 주요했습니다. 청송 안덕초등학교는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을 위한 치아 불소독보 및 홈메우기를 실시했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동구보건소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일본 오테마의 대학 치위생과에서 방문해 학술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고대 치위생학과는 오테마의 대학의 치위생학과 교수들과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학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림 성심대학교는 제15회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내 도헌 대강당에서 전날 열린 이번 선서식에 참석한 치위생과 2학년 학생 63명은
예비 치과위생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구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데널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데널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널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